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마지막 주일 귀한 백성들을 불러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귀한 찬양대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52주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비로 덮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마 두 종류가 있겠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머리에 꼬꼬꼬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한 0.1%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받아보는 그 경제 잡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잡지인지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향후 미래 유망 직종 리스트업을 쭉 해놨어요. 근데 꽤 높은 순위의 직업 중에 그게 한 1, 2, 3위 중에 한 3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과거의 그 당신의 기록들을 삭제해 드립니다. 소위 불편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청소해 주는 직업이에요. 이게 장래 유망 직종 중에 하나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는 혹시 이것이 시집 가서 또 남친한테 또 시집에 이것이 들통이 날 경우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깨끗이 청소해 드립니다. 그런 직업이 지금도 있고 그걸 뭐 사이버 언더테이큰이라 그런가요? 직업 이름이 또 인터넷 장례사 뭐 이래 가지고 직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범위가 작지만 굉장히 유망 직종 중에 하나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과거에 불편한 기억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한 자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끔찍한 과거를 보냈어요. 문란한 생활서부터 술 먹고 깽판 부린 것서부터 지우고 싶은 과거를 한 다섯 가지를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과거를 지워드리겠다고 제의를 받게 되죠. 아마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 과거는 좀 지우고 싶다. 제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지워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답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지우고 싶은 기억을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해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을 끝내는데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골조 같은 뼈대 같은 대목이라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이런 좀 딱딱한 내용들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로서
그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데, 그 12장서부터는 12장 1절 2절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 그러면 그 신학적 기초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또 조금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12장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을 오늘 끝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우고 끝이 났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1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요지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실패 같아 보이는 넘어짐이 그 구원의 물꼬가 어디로 터졌는가 하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기억나죠? 시기가 나게 해서 이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뭘 질문하냐 하면 이들이 실패를 통해 이방인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됐다면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속성상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 얘기로 지난 시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질문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보죠. 자, 그럼 우리는 분명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방인인데, 맞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는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들러리냐, 시청각제료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의 들러리 내지는 시청각제료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시오니즘 쪽에서 표현하는 신학의 기초인데, 그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세상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거를 성경 속에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1947년도 6월 달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국가를 건설한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해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세상에 종말이 오고 끝이 온다. 소위 시오니즘 내지는 세대주의자들이 풀어내는 성경 해석 방법인데, 또 이쪽의 견해는 특히 우리 복음주의 계열 쪽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건 질문이기보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말 그대로 회개한 그런 민족 단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냐? 어렵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제 듣기만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시청각제로 내지는 들러리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정말 세상 끝이 오는 것인가? 마지막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그러면 뭘 가리키는 것일까? 이 문제예요. 자, 우선 13절서부터 성경을 좀 보십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14절을 잘 보시면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전부를 구원하게 합니까?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까? 앞을 보십시오. 전부예요? 얼마예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나 혈통 단위로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 얼마를 구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 단위나 국가 단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럼 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는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마저 듣고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오늘 어쩌면 본론에 해당하는 예를 든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뿌리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뿌리가 중요하겠어요? 가지가 중요하겠어요? 그 묻는 게 등신이지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뿌리와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꺼내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17절 시작. 또 하나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다. 참 감람나무 일부 가지가 꺾였어요. 불순종하고 말 안 들어서 꺾였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인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접붙였는가 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붙여놨어요. 그럼 지금 돌 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 아이고, 이 발음이 이거 어려워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겁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나 돌 감람나무 가지나 어디로부터 양분을 먹고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까? 뿌리. 이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했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지든지 뿌리로부터 진액을 올려서 양분을 먹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결국은 이 뿌리에 근거된 감람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맞죠? 이 둘 사이의 구분이 이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구분이 존재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어느 쪽이 난 가지고 어느 쪽이 못한 가지라는 우열의 개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한 뿌리에서 한 은혜를 먹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접붙여진 순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다 같이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 가지나 참 감람나무 가지나 전부 하나님의 접붙이시는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둘의 구분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우열의 개념 더더욱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음속에 감추어놨던 질문 하나를 마저 해결해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역사 속에 실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 쉽게 만날 수 있죠. 자, 지나가다가 과일집에 들렀는데 큰 소쿠리에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이렇게 수북이 쌓였어요. 사과가. 그러면 그 사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보려면 사과를 최소한 한 개 이상 맛보면 주인한테 맞아요. 그 사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보려면 주인이 잘라놓은 뭐가 있어요? 맛보기나 맛백이나 샘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냥개비 같은 걸로 이쑤시개로 찍어서 한 3분의 1 정도 맛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맛있구나. 영주에서 났나 보다. 영주 풍기가 사과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사기도 하고 포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난 구석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 택했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몽매한 불순종 덩어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성하시며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과거에 그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 조지고 부시고 잘하는 조지 부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양반 대통령 할 때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동과 전쟁을 할 때 너무 황당한 얘기를 신문 기자들 앞에 해가지고 전 세계를 헷갈리게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전쟁은 홀리 워,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거기다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편드는 사람들은 전부 거룩한 용사가 돼버리고 그 반대쪽에나 그 편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용사가 되어버리는 전 세계를 이분법적 구도로 갈라놓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역사의 무서운 결과물들을 토해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오늘날 그 성경의 이스라엘로 동의어로 이해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무고한 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비무장 어린이들에게 총질을 하고 하는 짓들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심정적 동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그 잘못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른 가치예요. 그런데 그 현재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로 동의어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소위 시오니즘 주의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청중들을 혼란케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역사 속에 저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냈는가를 32절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리고 그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두어 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가두어진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자, 보세요. 여기 율법 아래 신음했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잠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뭘 받죠?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설명한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줬더니 인류를 대표하는 샘플인 인간 이스라엘이 그거를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었나요? 그게 로마서 설명이에요. 3장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캐논 잣대가 인류 속에 들이대어지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속에 이르를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확인됐는가 하면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남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그 남편을 최전방에 배치해서 직접 피를 묻힌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살인과 간음이 동시에 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진 줄 몰랐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날 나단이 찾아와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스토리 끝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문제는 다윗이 진심으로 치를 떨면서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지적 앞에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침대를 띄우는 통곡과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 가운데 그는 절망을 해요.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매년 매해 매번 드리는 제물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에? 그걸로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그 제사는 사실 의로워지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그걸로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올해 제사 지고 나서 다음에 또 제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율법의 종교적인 열심과 치성을 쌓는 싸움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다윗의 귀에 음성 하나가 들려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메시아의 음성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그제서야 다윗이 기겁을 하고 세기를 찾고 놀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강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셔야 그 등에 엎혀 건넬 수 있는 강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찍이 언약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절망에 자빠져 널브러진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육적인 남편이 되었던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집안으로 오신 겁니다. 이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3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시면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일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국가 단위나 혈통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킬까요? 저 팔레스타인에 독립한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매해 느끼는 솔직한 굵은 고백 하나는 매년 쌓아가는 쌓여지는 고백 하나는 뭐냐면 올해도 예수 없이는 걸어올 수 없었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남극에 가면 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이놈들이 바람에 밀려서 한 방향으로 쭉쭉 밀려다닙니다. 근데 그 크기가요, 어떤 건 섬만한 거, 근데 한반도 반 크기만한 게 있대요. 얼음 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이놈들이 이제 바람에 밀려서 쭉 밀려다닙니다. 배들이, 특별히 그 앞에 그 얼음을 자르는 쇠빙선 같은 것들이 앞에 다니죠. 하도 얼음들이 크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얼음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유독 덩치도 작은 얼음 하나가 방향을 거꾸로 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해양학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거슬려 혼자 반대 방향으로 떠돌아다니는 얼음 밑을 보니까 그 얼음 밑에 얼음 뿌리가 저 바다 심연 밑바닥까지 있는 거예요. 위에 표면에 나타난 얼음은 손바닥만한데 그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이 얼음 뿌리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저 바다 밑둥까지 거의 닿을 듯 말 듯 있는 겁니다. 이놈은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의 역량에 그 방향으로 흘러다니질 않고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조류, 바다의 밑에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홀로 유유히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통계를 내고 경향을 따지고 대세를 따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판인 것 같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속입니다. 통계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얼음 덩어리 같지만 우리는 밀려다니는 힘이 달라요. 살아가는 힘이 달라요. 세상은 분위기를 따르고 경향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 힘있게 밝아올 새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그분의 자비에, 그분의 긍휼에 여러분들의 새해를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